통일 뉴스와 함께할 결심 11월 17일 오프라인에서 뵙겠습니다. 통일 뉴스 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네, 통일 뉴스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통일 뉴스가 2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함께 힘을 모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들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통일수 독자 여러분, 22년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남북의 평화 통일을 바라는 독자님들의 염원을 늘 잊지 않고 통일수는 살아오려 했습니다. 22주년을 맞아서 통일수 독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큰 결심을 해주시면 통일수는 하겠습니다. 통일수 독자 여러분이 결심하면 통일수는 한다. 오늘도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광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1월 12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되는 날입니다. 이때쯤이면 여기저기서 성적표가 나오죠? 네, 맞습니다. 9일 밤에 지상파 3사가 윤석열 정부 6개월을 평가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일제히 내놨습니다. 네, 선행조사들이 많았으니 대개 짐작은 됩니다. 예,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우선 아래 거론되는 여론조사 결과들은 지상파 3사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지상파 3사가 지난 6개월 동안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낮게는 28%에서 높게는 34%까지가 긍정평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잘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가 대개 63%에 4% 정도 나왔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뭡니까? 예, SBS 조사를 보면은요, 긍정평가 이후로는 우선 한미동맹 강화 등 외교정책, 추진력 있는 일자리 순이었고,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 민생 등 국정 부실 운영, 독선적인 일처리, 지난 정부의 책임 전가, 내각 대통령실 인사 실패 순이었습니다. KBS 조사에서도요, 대개 부정평가 이유는 인사 실패, 경제 민생 해결책 부족, 그 다음에 통합과 협치 부족, 재난 대응 부실, 이런 것들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대 현안은 이태원 참사지요. 네.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인데요. 이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여론 동향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정부 대처가 적절했는지 이렇게 묻자, 적절했다는 응답은 대개 26에서 27%,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69 또는 70%, 3%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특히 민족 화해 소식을 전하는 통일뉴스의 독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조사 결과도 있었죠? 예. SBS는 국가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 문제를 조사했는데요. 그 중에서 북한 미사일 등 안보 위기 관련해서 신뢰한다 36.8%, 신뢰하지 않는다 58.4%로 나타났습니다. KBS 조사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북한 관련 윤석열 정부 대처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가 40, 못하고 있다가 54%였습니다. MBC는 조금 다른 문항을 던졌는데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위협감에 대해서 매우 느낀다, 어느 정도 느낀다 합쳐서 위협감을 느끼는 응답자가 60.3%, 느끼지 않는다가 38.8%였습니다. 네. 최근 윤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가 20% 후반에서 30% 초반을 오가는데요.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그나마 이 지지도를 뒷받침하는 중요 요인 중에 하나가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임박설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네. 최근 윤석열 정부에 또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예, 8일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상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에 관한 정부 대처와 책임을 지적하는 와중에
김대기 비서실장 뒤에 앉아있던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필담을 나누다 웃기고 있네 라고 쓴 게 이데일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현 정부의 태도와 직결되는 사안인데요. 예. 웃기고 있네, 이게 이번 방송 3사의 여론조사에 반영은 됐나요?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 보도를 접하고 문제제기를 한 시점이 오후이고 김은혜 수석과 강승규 수석이 사적인 얘기라며 버티다 퇴장당한 시점이 저녁이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당사자인 김은혜 수석은 눈물을 보였다고요. 예, 9일 오후 4시에 돌연 브리핑실에 나타나가지고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눈물을 흘리더니 부적절한 처신을 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이 필담은 운영이나 이태원 참사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기자실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날리면 브리핑 이후에 대면 브리핑을 거의 안 하던 김은혜 수석이 정치적 공경에 처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브리핑장을 활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예. 대통령실이 MBC 기자들에 대해 그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다는 건 또 뭔가요? 이것도 홍보수석실 소관이죠? 예. 11일부터 윤 대통령이 아세안 그리고 G20 정상회의 참석자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하는데요. 네. 대통령실이 9일 저녁에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등에 대해서 어떠한 시정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탑승 불허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문제는 첫 순방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6월 나토 방문 때 민간인의 공군 1호기 동승 사건을 단독 보도한 언론사가 MBC고요. 9월 네. 뉴욕에서 EXX 파문이 있었죠. 네. 이것도 영상을 가장 먼저 보도한 언론사가 MBC입니다. 그러니까 이 MBC를 이번 세 번째 순방에서는 어떻게든 제외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이거는 언론을 탄압하겠다는 건가요? MBC는 어떻게 한답니까? 예, 9일 입장을 냈는데요. 이번 조치는 언론의 취재를 명백하게 제약하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전용기 탑승을 불허할 경우에는 MBC 취재 기자들은 대체 항공수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취재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즉 오늘 밤 민항기를 타고 현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윤석열 정부 6개월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시나요? 저는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텔레그램 문자와 국제외교무대에서 욕설 비속어 발언이 생각이 납니다. 게다가 최측근 참모들이 웃기고 있네 소동을 벌였습니다. 임기가 4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요. 윤 대통령과 참모들이 또 어떤 사고를 칠지 아득합니다. 이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광길 기자였습니다. 통일부를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로부터 북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북한에서 이달 초에 진행한 군사작전을 몰아서 보도했습니다. 한미연합 비질런트 스톰 훈련기간이었죠? 네, 7일이었습니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고 북한군 총참모부가 뒤늦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내용과는 좀 다른 대목들이 여럿 확인됐는데요. 네. 북한 총참모부는 2일부터 5일까지 날짜별로 자신들의 군사행동을 밝혔습니다. 합참 발표에 없었거나 다른 내용들이 꽤 드러났습니다.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북한 총참모부 발표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2일부터 5일까지인데요. 2일날 울산 동해 80km 지점에 두 발의 전략 순항 미사일 보복 타격을 가했다. 3일 특수기능 전투부의 동작 믿음성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네. 4일
3시간 47분에 걸쳐서 500대의 각종 전투기를 동원한 공군의 대규모 작전이 진행됐다. 그리고 마지막 날입니다. 5일은 3포탄 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두 발 그리고 초대형 발사포탄 두 발을 재발사했다 등입니다. 이 합참 발표에는 없거나 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죠. 그 울산 동해 80km 지점에 두 발의 전략순항미사일을 보복 타격했다라고 하는 북한 발표에 대해 군 당국은 거짓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 북측은 2일 오전 오후에 총 2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 이날 오후에 문제가 되는 건 함경북도에서 두 발의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해서 울산 앞 80km 부근 수역 공해상에 보복 타격을 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 보복 타격이라는 건 이날 오전에 남측이 NLL 북방한계선 이북수역 공해상에 공대지 미사일로 정밀 사격을 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북측 발표에 따르면 590.5km 사거리이고요. 낙탄 지점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까지 적시하면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합참이 지난 2일 발표한 북한 미사일 발사 동향에는 이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합참은 다만 울릉도 서북방 167km 공해상에 떨어졌다고 하면서 약 2시간 후에 우리 공군 F-15K하고 KF-16 전투기를 띄워서 공대지 미사일 3발을 NLL 이북 상응한 거리에 발사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 남북 양측 발표만 보면 북쪽은 2일 오전 울릉도 서북방 160km 공해상에 나타난 미사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측 대응사격에 보복 타격을 했다고만 한 거죠. 남측은 반면에 이날 오후 북의 전략순항미사일이 울산 앞 80km 수역에 떨어진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겁니다. 네. 이 북한 총참모부 발표가 있던 7일 날 합참 김준락 공보실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 감시 정찰 자산의 탐지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포착되거나 탐지된 것은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네. 북한이 함경북도에서 쏜 미사일이 590여 킬로미터를 날아서 울산 앞바다에 떨어졌는데 군 당국이 이를 탐지하지 못했거나 탐지했더라도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면 두 경우 모두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닌데요. 네, 그렇죠. 그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 군 당국의 대응을 미심쩍어하는 반응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었던 거죠. 이 압도적 억지력으로 북의 도발 의지를 꺾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뭐 이런 보도가 나온 기사의 댓글이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데 뭐 이런 댓글이 나온 등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합참은 북쪽 주장이 거짓이라고 일축하는데요. 이 특이한 건 북측이 미사일 재원을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낙탄 지점도 정확히 위도 35도 29분 51.6초 경도 130도 19분 39.6초라고 공개했다는 겁니다. 네. 이 전략순항미사일이라는 건 그 지난 10월 12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운영부대에 작전 배치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도한 일이 있습니다. 네. 이때 나온 것과 외형이 비슷합니다. 지난달 그 현지 지도 때 북측 발표에 따르면 그 당시의 전략순항미사일은 타원 그리고 팔자형 비행궤도를 그리면서 10234초 2000km를 날아서 표적을 명중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실전 준비 태세를 또다시 입증했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그 양측 미사일이 NLL 이남과 이북을 넘나드는 최악의 위기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이럴 때 실전 준비 태세가 거듭 입증된 전략 순항 미사일을 북측 발표에 따르면 네. 북이 의도한 목표 지점에 발사했는데 만약 이를 군 당국이 탐지하지 못했다면
그동안 후원 장담한 안보 태세에 큰 구멍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그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전략순항 미사일이 울산 동쪽 80km 공해상에 떨어진 것은 사실일까요? 또 북한이 남쪽 발표에 없던 내용을 전격 공개한 의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전문가들 견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입니다. 간명하게 이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도발에 관한 우리 군과 북한군의 발표에 대한 비교 분석, 이런 글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북한의 주장이 맞는지는 제시된 좌표계 위치 일대를 수색하면 미사일 잔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단순 명쾌한 방법이죠. 네. 만일 인양이 된다면 우리 군으로서는 북한의 순항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또 향후 대응책을 개발하는데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실제 인양을 할 경우에는 그 우리가 발표하지 않았던 울산 앞바다 그 전략 순항 미사일의 발사가 확인된 것인데 이러면 우리 군은 탐지 자체를 못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국민적 질타를 받겠죠. 네, 그렇죠. 거꾸로 한 일주일 동안 수중 수색을 했는데도 미사일 잔해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은 북한이 거짓 발표를 한 것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북한이 발표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 그 의구심이 더 커지겠죠. 또 다른 네. 전문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설 전 육군 군사연구소 소장입니다. SNS에 공개한 글인데요. 정상적이라면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 없다. 그 북한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발표할 리 만무하다. 결국 군이 발표를 누락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미정보당국이 북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를 탐지 못하진 않았을 것이고 다만 이를 발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네. 그 만약 울산 앞바다 타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만약입니다. 네. 이럴 경우 미국의 핵 확장 억제가 별 효용이 없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네. 또 이에 대응할 경우에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죠. 네. 뭐 이 진위 여부에 관한 의견은 이렇고요. 그 이 사실을 남측 합참이 발표하지 않았는데 북한이 전격 공개한 의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더 이상 북한을 강압하려 하는 시도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방식의 안보 구도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북으로서는 자신들이 미국이 내세우는 여러 핵 억지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다방면적인 수단을 갖고 있다는 과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군 당국이 지난 3일 그 화성 17형 신형 ICBM 네. 그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했던 거 그것에 대해서도 다른 주장을 북한이 하고 있죠? 예, 지난 3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이 상황이 발생한 날이요. 합참은 3일 오전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발사됐다. 그리고 1단, 2단 단분리가 이루어졌고 2단과 탄두부의 분리가 탐지됐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신형 화성 17형 ICBM으로 추정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도가 낮고 사거리가 짧고 만 이런 이유로 비정상 비행으로 결론을 내렸죠. 네. 그런데 7일 날 북한 총참모부의 발표는 달랐습니다. 이 장거리 미사일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 목적은 적의 작전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 전투부의 동작 믿음성 검증에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 특수기능 전투부라고 하는 것이 적의 작전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
뭐 이런 표현 때문에 EMP탄 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전자기 펄스를 말하는 건데요. 네. 이 EMP탄이라는 건 그 고출력의 전자기파를 상공에서 순간적으로 발생시켜가지고 폭발과 동시에 그 지휘 통제 체계 그리고 방공망 이런 걸 무력화시키는 신개념의 그 비살상 무기 체계입니다. 네. 크게 핵폭발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또 재래식 방식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 지난 9월이었죠. 9월 25일부터 10월 9일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 지도를 할 당시에도 EMP탄 실험으로 짐작되는 상공 폭발 훈련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북측 네. 발표에 따르면 9월 25일, 9월 29일, 10월 1일.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정밀 타격, 3포탄 타격과 배합돼서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 노동신문이 7일 공개한 사진으로 볼 때는 화성 17형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게 그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화성 15형과도 다소 차이가 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영근 교수는 화성 17형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화성 17형 정도의 신형 ICBM이라면은 비용 때문에도 시제품을 많이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 기술 검증이나 정치적 선전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 시험 발사하는 것이 정상일 거라는 거죠. 예. 또 하나 보죠. 북한은 각종 전투기 500여 대를 동원해서 대규모 훈련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남쪽 판단은 어떻습니까? 예, 이 뭔가 숨기거나 과장하는 게 군사 행동의 좀 특성인 것 같은데 그 이면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합참 발표를 보면 합참은 지난 4일에 항적이라고 합니다. 180개를 추적해서 대응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항적이라는 건 항공기가 지나간 흔적을 연결하는 선을 말합니다. 이 180개가 확인돼서 추적 대응을 했는데 이 북쪽은 500대를 동원했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북측 발표 이후에도 이 기존 설명을 유지했습니다. 예. 우리 합참은. 그런데 아무래도 북한 쪽 군용기가 4, 50년 이상 노후화된 상황인 것이 그 여러 전문가들의 그 분석인데 한꺼번에 500대의 각종 전투기를 동원했다는 것은 다소 좀 과장된 발표로 보입니다. 예. 남북한 군사적 대치가 첨예하게 전개되면서 선전도 불을 뿜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불안감이 큰데 어서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저 남과 북이 서로 과시도 할 만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실제로 상대 진짜 실력에 대해서는 뭐 차분하게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이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그 우리 살길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통일부 7.2파는 이승현 기자로부터 북한 소식 들어봤습니다.